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새정치연합 혁신위원장, 결국에는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이 맡게 됐습니다. 자, 과거 무상 시리즈를 주장하고 또 과격한 언행, 이것 때문에 논란이 됐었던 분인데요. 비노 측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하태원 차장, 네. 자, 오늘 결국에는 수락하는 네. 연설까지 했죠? 네, 뭐 많이 야당 지지하는 분들 많이 기다렸을 텐데요. 결국 독배를 마시겠다. 이런 얘기를 통해서 문재인 대표의 삼고 처려를 수락하는 형태로 혁신위원장 자리를 맡았습니다. 세 가지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공천혁신하고 당무혁신하고 인사쇄신하겠다.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표가 전권을 위임하겠다 이런 약속을 했다고 하는데 과연 그럴지 한번 꼼꼼히 예. 뜯어보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권한을 가질지도 궁금한데 일단 왜 이 자리를 수락했는지 독배가 된 이 자리를 왜 수락했는지 본인 목소리 그리고 문재인 대표의 이야기까지 저희가 영상으로 묶었습니다. 김상곤 전 교육감을 우리 당의 혁신위원장으로 모실 수 있게 돼서 매우 기쁩니다. 어려운 결단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누군가가 위원장 자리는 복배나 다름없다. 깊이 고민한 끝에 이르는 결론은 당원들과 함께 한다면은 혁신은 반드시 이룰 수 있는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대표님께서도 혁신위원회에 권한을 위임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박성원 논설위원. 네. 자, 우리 국민들 관심은 제1야당, 정부와 여당을 제대로 견제해 줄 수 있는 대한야당, 과연 새정치민주연합이 거듭날 수 있느냐, 바로 이 부분일 텐데. 자, 지금 야당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동안 박지원 의원도 이런 얘기를 했죠. 혁신한 벌써 한 트럭은 될 거다. 그리고 대선평가위원장을 지냈던 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 지금 답은 이미 다 있는데 하지 않고 있는 거다. 이런 비판을 했단 말이에요. 네. 자, 과연 김상곤 전 위원장이 맡은 혁신위원회. 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혁신 할 수 있는 겁니까? 일단 그 문 대표에 대한 퇴진 책임, 재보선 책임, 패배 책임론을 일단은 덮고 넘어갈 수 있는 하나의 그 틀은 만들었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렇지만 우리가 그 가까이 그 새누리당의 김문수 위원장이 맡고 있는 그 새누리당에도 혁신 정치 혁신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거기서 뭘 했는지 기억을 혹시 앵커께서는 뭐 하시는 게 있나요? 예, 기억이 잘 안 나죠. 별로 아마 기억나는 게 없을 텐데 그 김문수 위원장은 대권 주자입니다. 그 대권 주자가 위원장을 맡았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무엇을 혁신했는지 국민들이 잘 몰라요. 예. 근데 지금 그 물론 야당은 어떤 경우가 좀 다르긴 합니다만 그리고 문 대표가 어떤 그 모든 전권을 사실상 그 혁신에 관한 모든 권한을 내려놓겠다 말하자면 그 전권을 위임하는 것처럼 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그 과연 그 김상곤 위원장이 그 치열한 공천 다툼을 어떤 무마할 수 있는 공천 다툼을 합리롭게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과연 만들 만한 경륜을 갖고 있느냐. 예. 또 하나는 그 우수한 인재를 영입할 만큼 지금 새정치연합이 국민들의 신뢰를 받고 있느냐.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과연 수권 정당으로서 중도층에까지도 어떤 지지 기반을 넓힐 만큼 과연 문재인 대표와 친노들이 모든 것을 놓았느냐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인 시각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과연 해나갈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요즘에 패널들이 저한테 하도 질문을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당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뭐 장영실 씨를 장영실 세종시대의 그 장영실 발명가 장영실을 묻는 질문을 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럴 때 있거든요.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돌발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예. 자, 일단 김상곤 전 교육감이 이 과연 야당 혁신을 잘할 수 있는지 국민들이 걱정을 또 하기 시작했는데 과거에 무상 시리즈 이것 때문에 논란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과거에 했던 이야기들 저희가 또 영상으로 한번 묶어봤습니다. 무상급식도요. 예. 부자들한테까지 무상급식 해줘야 되느냐. 경제 수준이나 상황이라는 게 그 정도 네. 해줄 수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이죠. 대중교통의 자유로운 이용은 주민들의 기본적 인권에 속합니다. 이동이 제한된다면 이런 곳 기본권이 제약되는 것과 같습니다. 무상버스를 실현하여 우리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향해 함께 나아가십시다.
자, 바로 저 무상 시리즈 때문에 논란이 앞으로 이어질 것 같은데 일단 당내에서 이 김상곤 카드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비노계의 조경태 의원 지금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조경태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조경태 의원입니다. 네, 자 일단 김상곤 카드 문재인 대표가 꺼내들었고 결국에는 장고 끝에 받아들였습니다. 일단 당 내분이 수습될 수 있는 그런 카드인지 이에 대해서 평가를 좀 해주십시오. 네, 지금 문재인 대표가 대표로 있는 한 아마도 혁신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예. 특히 그 친노 패권 집단이 기득권을 보장받는 선에서 그리고 봉합 수준에서 머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결국엔 김상곤 위원장이 와서 할 일은 별게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결국은 김상곤 그 전 교육감님이 저는 할 수 있는 일이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왜 그런 거죠? 지금 당의 공천권이나 재정권 그리고 인사권을 다 당대표가 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1인, 우리 당은 1인 지도체제입니다. 단일성 집단 지도체제인데, 문재인 대표가 버티는 한, 아마도 교육감님이 할 수 있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그렇게 제한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 문재인 대표의 사퇴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이 김상곤 전 교육감이 혁신위원장으로서 적임자인지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저는 우리 언론에서도 자꾸만 이렇게 본질이 좀 벗어나는 어떤 예.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데요. 혁신위원장이 그동안에 우리 당에 여러 번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을 제대로 혁신해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혁신의 가장 중요한 주체적인 그런 역할을 주역이 될 수 있는 분은 당대표입니다. 예. 지금 우리 당은 문재인 대표가 책임지고 물러나는 것이 가장 훌륭한 혁신이다라고 국민들이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 정치라는 것은 당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만 이걸 들여다보려고 하지 말고 당 밖에 있는 국민들이 이 문제를 우리 당을 어떻게 바라보는가를 봐야 되는데 예. 지금 국민들은 문재인 대표 체제에 대해서 상당히 불신이 좀 강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김 교육감께서 과연 문재인 대표를 강하게 비판하고 또한 문 대표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이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용기나 배짱이 있는지 저는 좀 회의적이고 그러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러면 지금 어제 보니까 이 주승용 최고위원이 지금 이제 당무에 복귀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조경태 의원도 분당 얘기를 지금 처음 꺼내셨잖아요. 주승용 최고위원도 조만간 당이 쪼개질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가능성 만약에 혁신위원장 인선으로 봉합이 되지 않을지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진단을 해주십시오. 지금 저는 이 불씨가 가라앉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 갈등이 계속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미 퇴장 명령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버티기에 들어가 있는 이런 형국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그 게임이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 안 되는 집안에 과연 누가 남겠느냐 하는 거거든요. 일단 많은 의원님들께서 타이밍을 보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타이밍을 본다? 예. 그렇습니다. 또한 저들 역시도 친노 패권 세력들도 자기들끼리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다는 거지요. 네. 그래서 비판하고 지적하면은 무조건 적으로 규정하고 또 폐악질을 서슴지 않는 집단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대한민국의 정당물을 지금 흐려놓고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제대로 평가하지 않은 것이다. 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조경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박성 논설위원. 자, 지금 조경태 의원이 좀 비노계에서 목소리를 지금 대변해서 여러 가지 목소리를 내놓고 있는데 지금 김상곤 카드 혁신위원장 임명만 되면 야, 야당 어느 정도 좀 봉합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네. 지금 반응을 보니까 네. 문재인 사퇴 이거 아니면 지금 해결할 방법이 없다. 네. 결국엔 당 쪼개질 거다. 네. 이런 식의 논리를 지금 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문재인 대표가 우리가 며칠 지난주에 그 공개하지 않았지만 결국 공개된 그 문재인 대표의 당원 여러분께 드리는 글에서 보면 자신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근본적으로 내려놓으라. 네. 모든 것을 친노 패권주의를 청산하라. 이러한 당 안팎의 요구에 대해서 뭐라 했냐면 기득권 세력 그리고 총선에서 어떤 공천을 노리고 흔드는 세력 이렇게 규정을 했지 않습니까? 네.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하등의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결국은 그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니들을 버리고 가겠다. 내식의 혁신을 하고 갈 테니까 그 참여하려면 하고 말래 마라. 예. 이런 하나의 선언으로 보기 때문에 예. 비노들이 총체적으로 참여해서 함께 혁신을 이루는 그런 작업은 쉽지 않을 거다. 예,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논란이 계속 될 텐데 저희가 또 꼼꼼하게 살펴드리겠습니다.